너 이리 안 와? 너 이리 안 와? 따라하지 말라고! 이게? 어, 따라하지 말라고! 뭐야? 벌써 지친 거야? 잔민이 수준! 놀리지 마! 놀리지 마! 얘네들을 빼버려요! 빼버려요! 약올라 죽겠죠! 오빠 그러다가 통발 받는다!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라! 그럴 일 없죠? 이제? 이제? 오늘 아침에 먹을 시리얼 네 얼굴에다 부어서 얌얌찹찹 야무지게 먹어버리고 싶죠? 아우 형님들 생각만 해도 오지구요 지리구요 님 볼살보다 탱글탱글한 게 달달하구요 야구르지롱 야구르지롱 환자분, 의식이 돌아오신 겁니까? 에, 무슨 일이시죠? 제가 정신을 잃었던 건가요? 너 3일이나 안 일어났었어. 제가 3일이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, 어머니. 뭐? 어머니? 선생님, 아이가 이상해요. 우리 아이는 절대로 나한테 어머니라고 존댓말을 높일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. 무슨 어머니,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. 일단 진성하십시오. 왜 그러십니까?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오빠 미안해. 내가 저주를 걸어서 번개가 떨어졌네. 괜찮단다. 먼저 놀린 내 잘못이 크구나. 정말 미안해. 오빠?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? 무슨 말이니? 오빠는 화가 하나도 안 났어. 오빠 미안해. 잘못했어. 그냥 날 욕해. 어? 안녕하세요. 그 아드님은 일단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. 엑스레이 결과 번개를 맞고 이 정도로 건강하다는 건 정말 놀랐습니다. 부러진 곳 하나 없으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. 그런데 저희 아들이 뭔가 이상해요. 선생님, 우리 아들 말투가 뭔가 좀 변했다고 해야 되나? 아, 우리 아이의 머리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평소 보이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시라면 이건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머리에 큰 충격으로 가끔 기억을 잃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아직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큰 충격으로 천재가 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자, 선생님, 그렇다면 저희 아들이 머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가요?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병원 한 번 더 들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오빠잖아. 분명히 또 내 음식을 한 입 달리면 다 먹어버리겠지. 조심히 가야겠다. 조심. 잠깐, 요르루. 너 손에 든 그거 뭐야? 이거 푸딩. 너? 이건 절대 한 입 안 줄 거야! 바닐라 푸딩 안에는 147칼로리, 25%의 지방, 68% 탄수화물, 7%의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. 어쨌든 맛있게 먹으렴. 한 입 안 먹어? 어떻게 동생 걸 뺏어 먹을 수 있겠니? 아니야, 한 입 먹어. 먹으래도? 아니야, 난 괜찮아. 몸은 괜찮아?
무슨 일이야 요리야? 엄마, 오빠가 공부를 해요. 어? 이 책이 뭐야? 리아야, 무슨 일이야? 너 많이 아프구나. 열이 나나? 어떡하지? 지금이라도 병원에 갈래? 저는 정말 괜찮아요. 지금 수학 공식에 대해 알아보고 있거든요. 엄마는 정규분포의 학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독립이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은 정규분포를 따른다. 정규분포의 학 공식은 1차 결합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. 엄마! 아, 여러분. 3 빼기 3은 뭘까요? 4요, 4!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.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사과 6개 중에서 제가 3개를 먹어버렸어요. 그럼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? 나 두 개요! 아깝네요. 정답은 3개랍니다. 6개 중 3개를 제가 냠냠냠 해버리면 3개가 남겠지요? 응? 리아, 선생님 수업이 재미가 없니? 아니요. 하지만 너무 시시해. 뭐? 리아, 일어나보렴.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다 아는 문제들이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리아는 저번 수학 시험도 10점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. 리아, 실력 좀 볼까? 네. 그래. 그러면 7 더하기 7은 뭐니? 14입니다. 오, 그래. 정답이다. 그러면 16 더하기 20은? 36입니다. 이것도? 그래. 정답이다. 그러면 124 곱하기 67은? 8308입니다. 집에서 심심해서 수학 공부 좀 했거든요. 지금은 미분박 정식을 혼자 배우고 있습니다. 뭐? 미분박 정식? 리아야, 넌 천재구나. 진짜? 리아야, 이제 선생님은 너에게 가르칠 게 없단다. 네? 선생님, 리아에게 가르칠 게 없다고요? 내일부터 학교를 오지 말라고요? 아, 네. 여보, 나 다녀왔어. 여보, 리아 몸은 좀 괜찮아? 여보, 나 너무 무서워요. 리아가 글쎄 선생님이 리아 보고 학교에 오지 말래요. 뭐? 또 리아가 사고 칠 거구나. 응? 아니요. 이 녀석. 아니요. 더 이상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대요. 우리 아들이 천재래요. 천재? 엄마, 아빠. 위에서 피아노 소리 같은 게 나요. 응? 여보. 여보가 음악 들었어?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위에서 나는 것 같은데? 어디서 이런 클래식 소리가 나오는 거야? 어? 방자르. 제게 모차르트가 탄생한 게 분명해. 이건 희대의 신동이야. 놀라워. 응, 내일부터 학교에 오지 말라시네. 바로 다음 주부터 명문대 바로 입학하기로 했어. 오빠는 진짜 오빠 맞아? 아니, 당연히 우리 동생이 오빠지. 옛날 오빠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. 옛날에 내가 어떻든 지금 내가 너의 오빠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단다. 오빠, 난 그래도 옛날 오빠 모습이 더 좋아. 지금 오빠 같지가 않다고.
하지만 바보 같은 나보단 지금이 훨씬 좋을걸? 땡! 조심해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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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괜찮아? 아침부터 여우리로 얼굴 보니까 아침부터 시리얼 땡기죠? 어? 시리얼 여우리로 얼굴에다 부어서 냠냠 찹찹 야무지게 먹어버리고 싶죠? 판사님들도 인정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판사님도 인정한 꿀맛띠 인정 안키무띠인 기마리. 지금 걱정해줬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? 기계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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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대장. 진짜? 진짜는 뭐가 진짜야? 내가 진짜지. 네 얼굴은 가짜야. 왜냐 못생겼기 때문이지. 내 얼굴이 못생기게 뭐가 못생겼어? 오빠 얼굴이 더 못생겼어. 여보. 이래야 우리 가족이지. 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. 근데 좀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? 요루야 어때? 오빠 돌아오니까. 뭐 그래도 나 천재 오빠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. 나보다 잘난 건 용서할 수 없거든. 에오. 앙. 앙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.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.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